문자를 남겼는데 며칠 동안 답이 없으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남주환 교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수님에 대해서 김박사넷에 좀 찾아봤는데 인류의 4대 성인, 공자, 예수, 부처, 남주환. 본인이 소크라테스와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할 말이 없네요. 이전 랩실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떨리시나요? 아, 너무 떨리죠.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지내신 적이 있다고. 이게 맞나요?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교수 연구실 학생들과 잠깐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먹고 자고 씻고를 같이? 합숙을 한 것은 아니고 같이 출퇴근하고 바로 옆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얘기하고 랩 메이트처럼. 같이 지내시면서 있었던 썰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학생들을 내 방에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연구하자, 으쌰으쌰 하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저희 연구실에 5년차 학생들이 있었는데 진도가 좀 이렇게 느리더라고요. 우리 원래 연구실에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언제라도 와서 이제 퇴근할 수가 있는데 약간 출퇴근 시간이라도 조정해주고 약간 뭐랄까 압박을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 아이디어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아니고 옆에 교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효과적으로 잘 되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에 이제 5년차 학생들 3명을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이제 출퇴근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불편한 점? 일단 제가 학생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역으로 출근을 막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제가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그게 이제 여름 방학 동안 또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또 덥잖아요. 이제 약간 땀 냄새도 막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 한 번은 학생 중에 한 명이 집에 고양이를 키웠어요.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연구실에 고양이 털이 막 여기저기 점점 쌓이는 고양이 털을 보면서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한 달이 안 돼서 이거는 실패한 프로젝트다 관둔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되돌아보시면 땀 냄새의 주 원인이 누군지 좀 예상이 가나요? 아, 저는 모르겠네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얻은 효과가 있었나요?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던가.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실패. 그냥 조금 더 친해졌다? 그럼 그때 경험으로 본인이 교수로서 바뀐 점이 있으신지. 학생들한테는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연구 지도를 잘해야 된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넌 정말 잘하고 있다. 연구하는 의욕을 더 고취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같이 사는 거. 출퇴근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강아지 털은 괜찮았을 것 같은지. 강아지들을 안 키워봐가지고. 어떤 교수가 좋은 교수라고 생각하시는지. 학생들을 믿는 교수? 학생들도 교수를 믿고 교수도 학생을 믿고 교수가 혼자 연구를 잘해서도 안 되고 또 학생만 연구를 잘해서도 안 되고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유해 줄 수 있는. 카이스트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하실 건가요?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사실은 소통을 저도 만나서 하는 말보다는 텍스트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FP? 아, I이시군요. I.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 학생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아, 그죠. 소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걸 잘 귀 기울이고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아마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고민하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약간 생각해 보는 거?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학생들은 교수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랑 너무 가깝고 누구랑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적당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이 있을 때 더 존중해주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학생들이 너무 숨기지도 말고 자기가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다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수가 정말 친한 친구처럼 부모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잘 해주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막 형님처럼 대할 수도 없으니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지 서로 오해도 안 쌓이고. 그런 소통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서운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많았죠.
그랬죠. 많았는데 그게 막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훌훌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 최고의 학생은 이런 학생이다. 얼마 전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연구를 잘하고 논문을 잘 쓰고 제가 많이 안 봐줘도 되고 실적을 잘 내주는 학생이 제일 훌륭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찾아오는 학생 되게 반갑고, 찾아온다는 거는 시간을 내서 마음을 먹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죠. 그럼 반대로 이런 학생을 기피하고 싶다 혹은 최악이다 하는 학생도 있으신가요? 소통? 소통이 잘 안 되는 학생? 할 말 제대로 안 하고. 학부생이랑 대학원생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생들은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잘 치고 학점 잘 받고 그게 조금 최상의 목표처럼 돼 있지만 대학원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학원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연구 주제 선정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해요. 그 부분은 교수님도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학생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저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답답하죠. 저도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쌓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카톡을 하더라도 문자를 남겼는데 며칠 동안 답이 없으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증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대학에 왔을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대한 기대치가 정말 높아가지고 아 이것도 모르나? 이것도 못해? 약간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은 교수님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이 성장하고 또 실적을 내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훨씬 잘하는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인내력이 좀 필요하다. 반대로 학생들도 아마 그 기간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그냥 귀엽기만 했지만 크니까 부모님이 아이한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 이 카이스트를 입학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엄청난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구나.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다 라는 걸 스스로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원하는 결과물이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때가 올 거다. 예, 그 정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 이만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주한 교수님 어땠어요? 학생 교수 간의 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선의 지킴을 통해서 배려와 존중이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INFP 같으셨어요. 이건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럽네요. 제가 그 처음에 조교수로 카이스트 면접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다른 학교라고 치죠.